성형공화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제작진이 MC 박은희 씨에게 뭐 이런저런 자문도 표만 뭐 표만 모델이시고 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그렇게 전화를 일주일 내내 했다고요. 아니 은주 씨가 이거 한 아니 이건 음모예요. 음모예요. 그게 아니라 저는 뭐 궁금하세요. 뭐 아 은주 씨 어디 했어? 안 하지 않았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부위예요. 기본 기본으로. 어이 뭐 나왔다. 왜? 옛날 사진인가 보다. 아, 저는요, 근데 그런 거 공개할 필요 없이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요. 아니, 인터넷은 아니, 우리는 안 하니까. 그래서 딱히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검색하면 다 나오는 세상인데. 네. 은지 씨는 너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어땠는지. 근데 요즘에는 했는데 안 했다고 하는 게 더 얄미워요. 그럼요. 아니, 그리고 선택이 없잖아. 네, 거짓말하는 게 더 웃기죠. 보죠, 뭐. 합시다. 네. 아니,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본 적은 처음이거든요. 스마트폰으로만 봤어요. 아, 정말? 예. 정말 기대되네요. 아니, 귀여워요. 귀여워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요. 원래 이쁜 여자들은 또 이뻐. 그리고 어렸을 때 다들 이렇게 통통해서 살집 있고 젖살 안 빠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요. 봅시다. 보시죠. 자. 이쁘네. 머리 똑같아. 머리 똑같아. 머리 좋아. 거기까지 이뻐. 좋아. 어. 이뻐. 머리도 많고 좋아. 이마 괜찮아. 예쁘잖아요. 예쁘잖아요. 얼마나 예뻐요. 이마. 예. 아유 눈썹 예뻐요. 이뻐요. 예쁘잖아. 똑같아요. 저도 이뻐요. 저도 괜찮아. 아니 진짜 아직까지 모르잖아. 자. 자. 어 나는 모르겠는데. 아이고. 아이고. 사진 보니까 저는 누가 성인지 정말 잘 모르는데 어디 했는지가 일단 코, 눈, 여기도 한 것 같은데 요 턱도 있어. 안 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마음이 안정이 안 되네요, 제가.